안녕하세요. 개그쟁이 학교에 가다 개그맨 최기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요, 바로 행복한 마음으로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중국 옥천교육 지원청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만날 수가 없는데 이곳에 오면 우리 친구들을 직접 만나는가요? 아니, 힘이 든다고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에게 힘이 들 수 있다면 저는 힘차게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뭐 하세요? 빨리 오세요. 감독님 빨리 오세요. 오시다 그냥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믿으세요. 네. 아, 이곳에 오면 우리 네. 친구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꾸러미 만들러 오셨군요. 아니요, 저 꾸러미 저 뭐 만들러 온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친구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럼 꾸러미 만들러 가셔야죠. 그 꾸러미라는 걸 뭐 네. 만들면 힘이 된다고요? 네. 그럼 만들어야죠. 어디가요? 그런데 잘못 오셨어요. 여러분, 이쪽에서 무슨 소리 들립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꾸러미 박스를 만드는 것. 빨리 가시죠. 작업이 한창인 것 같아요. 오! 저기서 계십니다. 바쁘시다. 안녕하세요. 예, 개그쟁이 학교에 가자 개그맨 최기정이 왔습니다. 야, 이게 꾸러미 박스인가요? 도대체 이걸 왜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바쁘니까요. 일단 네. 만들고 난 다음에 설명은 천천히 해드릴게요. 얼른 만들긴 하세요. 예. 이게 따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네, 아이들이 받을 거라서 예. 예쁘게 싹 그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먼저 고추장 키트를 먼저 제일 끝에 넣으세요. 고추장 키트 제일 끝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육개장과 미역국을 잡으세요. 육개장, 미역... 네, 이게 저희 지역에서 난 농산물이거든요. 맛있는 복숭아잼. 네. 와, 복숭아잼. 네, 옥천 복숭아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옥천에서 나는 생산물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 원액입니다. 아, 옥천 포도 맛있죠? 네, 맛있죠. 여기 포도 원액을 세워주세요. 원액 세워주고. 네. 그 다음에 저희 자랑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네. 그 다음에 딸기. 딸기. 네. 어떤 이제 수업 자료를 이렇게 위에다가 전단지를 같이 넣어서 아이들이 네.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수업 재료로 옥천 꾸러미를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0개 만들어야 돼요. 몇 개요? 300개. 지금까지 좀 많이 만드신 것 같아요. 한 50개 만든 것 같으니까 나머지 한 250개는 제가 다 만들어버리겠습니다. 네. 저만 믿으십시오. 책자까지. 아니, 이 박스를 받으면 우리 친구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옥천 꾸러미입니다. 꾸러미. 네네. 여기 담은 모든 음식들, 재료들이 네. 옥천에서 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네, 3학년 단원은 지역화라고 해서 시, 군 단위의 수업 내용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실에서 평소에는 지역에서 나는 실물 재료를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종이 위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 많으니까 아이들에게 실제로 나는 물건들, 그래서 좀 비싼 걸로 준비를 했어요. 맛있으라고. 야, 재료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옥천 살림과 함께하고 있네요. 네. 어떤 건가요? 옥천 살림은 그동안에 그 2008년도에 만들어져서 학교 급식 이렇게 쭉 했죠. 그리고 이제 공공급식,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까지 했는데 올해 갑자기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학교도 그러니까요. 문을 닫았고 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학교가 지역과 같이 호흡을 하느냐. 이런 실마리를 제공해 준 게 농산물이었다는 거죠. 이야. 그런데 이 제안을 교육지원청에서 옥천살림 받은 거예요.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좋은 생각을 하셨고 네. 옥천살림에서 또 늘 급식을 담당하셨던 분들께서는 더 좋은 걸로 준비를 하셨고 그렇죠. 근데 받아서 아이들도 행복하고 무엇보다 이게 또 뭐 함께 먹는 거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그래요. 같아요. 끝났습니다. 아유, 팀장님.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야, 아니 이게 몇 개라고요, 전부? 저희가 392개예요. 392개.
네네. 야, 근데 네네. 힘이 들 법도 안 돼. 이렇게 얼굴이 네. 마스크를 썼지만 눈이 환하게 웃고 계세요. 전 직원이 다 합심해서 내일처럼 하니까 아, 힘들어도 같이 잘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네네. 또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도 그렇게 큰 힘이 된다고요. 네네네. 오, 아, 실질적으로 그러면 네네. 받으시는 분들이나 농가분들이나 네네.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받으신 학부모님들이 너무 구성품이 좋으시다고. 다시 살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너무 다 맛있고 너무 알찬 상품이라고 다 좋아하세요. 오,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만족하신다. 재구매까지 이루어진다는 건 우리 네.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농가한테도 많이 도움도 되고 또 홍보도 되니까 많이 더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와, 이 꾸러미는 진정한 행복 꾸러미네요. 그렇다면 이제 작업 끝났으니까 마무리하죠. 작업 끝! 무슨 말씀이세요? 예? 학교로 배송을 가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주려면 아, 마치 이게 끝이 아니라 배달을 네. 해야 되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금방 갖고 갑니다. 기다리세요.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들어가도 될까요? 네. 우리 친구들 잠깐 들어가도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켜야겠죠? 1m. 선생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꾸러미 박스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눈빛이 초롱초롱한데 어떻게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나요? 교사의 설명이나 아니면 교과서로만 수업할 때는 평면적인 이해가 되기 쉬운데요. 이렇게 실물 자료를 가지고 하니까 아이들이 지식과 경험을 연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으니까. 네. 또 집에 가서 또 맛있게 먹을 테니까요. 그렇죠. 오, 선생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박사님, 우리 친구들이 꾸러미 박스를 받아서 그런지 정말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반응 정말 좋은데. 네네. 아니, 이 사업은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 건가요? 지금은 3학년한테 나갔고요. 저희가 1학기 때는 5, 6학년한테 보냈거든요. 이어서 4학년도 지금 11월쯤 내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선생님, 우리 직접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에서 자라는 친구들, 어린이들 공부하는데 도움되라고 우리 지역에서 제일 맛있고 좋은 것만 선생님들이 아침부터 바쁘게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 되세요. 우리 친구들, 네! 우리 고향 옥천에서 나는 건강한 농산물 꾸러미 받으니까 좋아요? 네! 이거 먹고 공부 열심히 할 거죠? 네! 네, 우리 친구들과 옥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옥천의 행복한 꾸러미! 이거 먹고 이걸로 공부 열심히 하길 바랄게요. 행복이 가득 담겨있는 행복한 꾸러미! 고맙습니다!